MBC 무비스 서바이벌 리그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경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이윤재 선수와 진영 선수 1승씩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기면은 진정한 복수극이 되고 또 이윤재 선수의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이번 경기를 이기게 되면은 지금 현재 89승이기 때문에 예. 지용 선수와의 경기를 이기게 되면은 최초로 90승을 달성하는 선수가 되는 겁니다. 네. 100승까지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예, 네. 얼마 안 걸리죠. 이윤재 선수라면요. 네. 네. 자, 세 번째 경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제 MSL 진출전이냐 아니면 서바이벌 리그 2라운드냐 결정이 되는데요. 이 두 선수가 펼칠 전쟁이죠. DI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위치 싸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 앞마당 언덕 쪽, 또 자신이 나갈 수 있는 길목을 상대가 차단하게 됐을 때, 그것을 또 밀어내기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로 방향에 위치하게 됐을 때는 보다 공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그 앞마당 언덕 쪽에 그 거리가 가까운 편이지 않습니까? 또 자신이 또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공격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테란드 테란전이 펼쳐진 전쟁 TI를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네. 마지막 경기 정말 여정이 길었는데 이 선수들에게는 마지막 기회 다시 한번 진영 선수에게는 처음에 1패를 시작해서 1위로 못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이번 기회 다시 재경기를 만들면서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세 번째 경기가 이윤재 선수도 그렇고 진영수 선수도 그렇고 중요해요. 0대3의 패배에서 3대1까지 만든 진영수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에 진영 선수가 이기게 되면은 이윤재 선수 전적을 3대2까지 따라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뭐 기본기로만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진영수 선수보다 이윤재 선수가 좀 더 높다라고 네. 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오늘 경기에서 이 진영수 선수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면 아주 맞춰져 있는 네. 상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재경기까지 온 이상 이 DI에서까지 그런 전략이 준비되어 있을지는 의문인데 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죠. 네. 보통 저희 서바이벌 리그에서 재경기가 안 나왔는데 선수들이 재경기를 준비하고 나온 선수 참 많았습니다. 과연 이 두 명의 선수들 중에서 뭐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온 선수 충분히 있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선수가 준비 중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경기 서바이벌 리그에 뭐 MSL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보니까 선수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손도 확실하게 풀어야죠. 풀렸지만 더 풀어야 돼요. 네. 네. 뭐 예전과는 달리 선수들이 바빠졌거든요. 네. 프로리그가 3일 동안 하기 때문에 개인리그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프로리그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경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연습을 또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네. 바쁘거든요. 네. 일정 최대한 줄이면서 해야 할 일 다 하기 위해서라면은 이왕이면 1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이윤열 선수와 지용 선수가 맞붙는데 이 재경기를 예측할 수 없어서 이 DI에서 테란 대 테란전을 서로 간에 연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윤열 선수는 정말 연습할 만한 뭐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에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용 선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한승엽 선수가 이맵에서 테란 대 테란전을 프로리그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이유현 선수와 네. 예, 그때 이 한승엽 선수와 테란 대 테란전 연습을 해준 선수가 다름 아니라 또 진영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예, 진영 선수는 이 DI에서 테란 대 테란전의 어떤 그 빌드상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윤열 선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 경기 물론 전체적인 능력 측면에서 이윤열 선수가 앞서기는 하지만 예, 준비된 측면만 따져봤을 때는 진영 선수도 지용 선수가 오히려 이윤열 선수를 앞서는 이런 구도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영수 선수 항상 연습에 최선을 다하는 선수입니다. 그만큼 분명 이번 세 번째 경기 DI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영 선수가 지난 7차 시즌 서바이벌 리그에서 아쉽게 탈락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도 많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앞에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이 선수들의 네. 승패에 얽힌 그런 서러움들은 정말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하는 방법은 경기에서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네. 예, 그런 네. 서러움들은 실제로 선수 생활을 해보셨던 우리 임범수의 사례에 네, 물어보면 잘 알겠죠. 네, 서러움이 많으셨나요? 네. 어떻게 부셨는지. 네. 예, 보통은 집에 가서 밥을 네. 먹고 자는 게 최고입니다. 네. 안 물어보지 말 걸 그랬죠? 깨어있는 네.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생각이 나게 되고 화가 네.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이거든요. 네. 네. 자고 일어나면은 기억도 안 나는 게 너무 많았어. 어제 무엇을 했는지. 예. 주무실 때 그냥 전반점이 기억이 안 나나요? 그렇죠. 예. 네. 기억력이 안 좋을 때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네. 지금 먼저 이윤열 선수가 경기 준비를 끝냈고 아직까지 진영수 선수가 들어오지 못해서 경기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열 네. 선수는 얼마 전 기사 보니까 몸짱 자신의 뭐 체력을 더 늘리기 위해서 춤도 추고 있고 운동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네. 저 같은 그 체형은 모르겠지만 이 마르신 분들 네. 살이 또 잘 안 찌는 그런 체형들은 살이 쪘으면 좋겠다 하고 네.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래서 이윤영 선수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밥도 엄청 많이 네. 먹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뭐 해설계 몸짱이라고 하면 우리 임성춘 해설도 빼놓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우리 임성춘 해설은 네. 경기 시작하기 전에 뭐 예. 속 안에 뭐 속옷 같은 것도 잘 안 입고 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다 벗고 옷을 갈아입으시는데 해설계 몸짱, 선수계 몸짱, 몸짱이 체력이 정말 중력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네. 아 입었습니다. 네, 네. 입었습니다. 제가 봤어요. 네. 입고 있기는 입었습니다. 네, 네, 네. 네. 입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진영수 선수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전략을 한번 생각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뭔가 다른 모습, 예. 경기에서 볼 수 없는 모습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달랐던 것이 있었다면 이 DI에서 태태전. 더블 커맨드였었죠. 예, 더블 커맨드였었는데, 예. 이것이, 예, 무조건 수비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예. 더블 커맨드를 하더라도, 이 탱크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수비가 아니라 수비를 무시한 채 공격을 하더라도, 예,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그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김동원 선수의 경기 운영이 그랬고, 그리고, 이미안 선수는 노베럭 더블 커맨드 그리고 한승엽 선수 같은 경우는 팩토리 먼저 짓고 벌써 난입시키면서 예, 멀티 따라가는 이런 그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승엽 선수가 운영을 한 그런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네. 상대방의 본진 안으로 벌처 한 기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최소한 SCV 두세 개는 잡히게 되고 예, 그 사이에 허둥대는 동안에 멀티를 따라가면서 오히려 앞마당 멀티에 활성화는 예, 멀티를 늦게 한 쪽이 더 빠른 네. 예, 그런 케이스도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어떤 빌드를 준비해 왔는가가 이번 경기에서의 아주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그 사이에 마지막 경기 준비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여기서 이기면 MSL 진출전 올라가는 겁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기면 쉽게 MSL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경기에서는 진영수 선수가 이윤재 선수를 꺾었습니다. 지금 눈 감고 경기 준비하는 거예요. 이번 경기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마음 넣고 경기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맞섰다는 이윤재 선수. 자, 첫 번째 진영수 선수에게 허를 찔렸어요. 이번에 두 번에까지 찔리게 되면은 지금 이윤재 선수 확실하게 진영수 선수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쉽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진영수라는 계란을 넘어야 되는 게 이윤재 선수 운명이에요. 경기 시작합니다. 네, 큰 소리로 응원을 받았던 진영수 선수분이 네. 다섯입니다. 진영수 네. 다섯이에요. 저도 말씀드리지만 큰 소리로 응원을 하시는 건 좋지만 아, 마이크로 전해지는 목소리는 다른 분들이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 네. 방송을 실제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아, 그러니까 마이크를 손으로 붙잡고 네. 크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자제해주셨으면 하는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네. 이윤열 선수 11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매번 DI에서 대각선 방향에서 경기 시작됐어요? 그렇죠. 예, 대각선 방향이게 되면 서로 간에 아주 자유롭게 플레이를 할 수 있을 만한 공간 네. 확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지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자, 진영수 선수 2승 1패, 이윤열 선수 3승 1패요. 김동현 선수 탈락을 했고요. 흐뭇하게 할 수 있죠. 그 어떤 전략이든 사용할 수 있고요. 네네. 초반에 그 아주 필살기 있던 그런 전략을 빼곤 말이죠. 예. 노베럭 더블 커맨드를 시전을 한 이후에 안정적으로 또 강화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생기는 겁니다. 물론 상대 테란이 아예 진짜 마음먹고 조일 요량으로 그냥 입구까지 턱, 예. 앞마당으로 내려가는 길목까지 턱 조여버리면 정말 경기 힘들게 되지만 네. 예, 지금 같은 위치라면은 그래도 다른 위치보다 훨씬 안전한 상태에서 예, 노베로 더블 커맨드를 시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네.
가장 먼 거리에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진현 선수와 이윤열 선수 먼저 서프라인은 똑같이 가고 있고요. 예. 여기서 이제 서로의 전략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네, 12번째 SCV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나가서 지금 대럭스를 지으면은 짓는 거고, 네. 예, 지금 이게 12번째 SCV이거든요. 네. 안 그러고, 네, SCV를 조금 더, 생산을 한다면은, 그거는, 아, 예, 이것도, 예. 예, 깨스랑 대럭 동시에 올리는 게 이제, 예,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그 더블 커맨드나 더블 레퍼스를 할 때는 인구수 14 정도에서, 네. 아마당 쪽에 건물을 짓고, 그 배럭스는 선뜰 마음이더라고요. 네. 인구수 10에서 짓는 경우도 있고, 11, 혹은 뭐 12, 뭐 13까지도. 예. 네, 자, 정찰에 먼저 가는 선수는 이윤열 선수예요. 이윤열 선수 지금 한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1개스, 3개스, 그러니까 11개스가 됐을 경우에는, 다 13 정도의 배럭스를 짓는 경우가 있고, 앞마당을 내려가서 커맨드를 지을 거면은, 14번째 SCV가 내려가서, 짓게 되죠. 네, 양 선수 다 서플라이 간 이후에 배럭스와 게스를 짓고 빠르게 게스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서로의 거리를 몰라요. 지금 먼저 이윤열 선수가 정찰을 갔지만 가로방향이 없다는 걸 파악하고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길이에요. 네. 진영 선수도 가로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팩토리에서 벌처 위주로 생산하면서 자원을 어느 정도 모으고 벌처로 상대방에게 잽을 날리면서 앞마당에다가 대놓고 커맨드 센터를 짓겠다라는 계획, 뭐 그런 계획을 선수 간에 가지고 있으면은 아직 유효합니다. 네. 네. 또 11 쪽에서는 팩토리의 위치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진영 선수의 본진 쪽으로 먼저 간 선수는 이윤열이에요. 네. 배럭을 못했어요. 아, 배럭을요? 배럭을 이용한 그런 진노 방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진노 방해요. 네. 지금, 세 명의 친구가 지금 와서 경기를 보고 계시는데, 늦은 시간이에요. 9시 35분에 지나고 있습니다. 입구 쪽 먼저 막은 쪽은 진영 선수요. 네. 셋. 네. 진영 선수요. 왼투택이고요. 네. 진영 선수는 지금 원택 상태인 것 같죠? 추가 건물이 올라갈 거는 지금 올라가야 되네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택하고 있네요. 예. 그것도 저 배럭을 이용한 그런 존재를 막기 위해서 신경을 써서 지어준 겁니다. 그렇죠. 네. 진영 선수 파악을 했고, 아, 올려가보려고 하지만 못 가죠. 두 선수가 일단 먼저 자원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벌처를 활용을 해서 마인맵을 해놓고 길목 막아놓고, 네. 그 다음에 확장 지역 파크까지 해주는, 견제까지 해주는 이런 그 운영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 네. 예, 건물 짓는 순서 자체가 아예 똑같지는 않았어도, 운영 자체는 동일할 것 같습니다. 네, 멋진다. 들어가고 있죠. 첫째, 완공을 했습니다. 네. 위쪽으로 선수의 숭여버린 배치는 김영 선수. 자, 벌처까지 나왔죠. 자, 양 선수가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가장 무난한 그 전략을 선택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말씀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가장 무난하게 자원적인 자원도 어느 정도 이제 벌처를 생산하면서 자원도 어느 정도 모으면서 운영상으로 운영에 따라서 효과도 볼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략적인 파악했습니다. 중간에 머리 선수가 잘 잡았어요. 머리 잡아줬죠. 예. 그리고 벌처도 먼저 때렸어요. 예, 벌처 하나가 잡히게 생겼는데 하나 잡고 빠지게 좀 완급도 좀 할 필요가 있죠. 네, 마인 업가야 됐습니다. 예. 멀티 쪽에 가서 마인 매설 해놓고 멀티 타이밍 늦춘 다음에 자신의 확장 시작하면은 영 선수가 의도한 대로 되는 겁니다. 아, 이번에도 처음에는 김영 선수가 첫 번째 공격에서 성공을 얻었어요. 예. 눈치를 보면서 그 상황을 맞춰가는 것이거든요. 네. 이 벌처 마이너 개발된 벌처는요. 네. 어차피 싸움하는데요. 자, 위에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는 있는데. 네. 김영 선수가. 아, 지금 3대 3점. 장기 빼주 컨트롤 해주고 있습니다. 네. 3대 2대2. 네. 네. 김영 선수가 잘 싸우는데요. 김영 선수. 일단 공격 참 좋네요. 하지만, 전달이죠. 네. 네. 추가되는 병력에 의해서 막힙니다. 한 기를 살린 이윤열 선수. 네, 근데 효율성으로 봤을 땐 조금 더 좋은 포지션에 있었던 진영 선수가 좀 더 나았고요. 예. 야, 이거 참 전략을 돌고 돌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전에 이렇게 벌처 쓰다가 멀티하는 전략을 또 잡기 위해서 멀티 늦게 하면서 막 3팩, 4팩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냥 벌처 놀이만 하면서 벌처로 경기 거의 끝내던 이 최원성 선수의 스타일이 문득 생각이 났었거든요. 네. 네, 진영 선수가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네. 네. 아, 예, 지금 속이는 듯한
SCV거든요. 지금까지 3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저 SCV는 그냥 바람잡일 수밖에 없죠. 벌초의 양이 벌초가. 자신의 양과 같다고 생각하면 이윤열 선수가 안 되는데 지금은 이윤열 선수가 잘 싸운 것 같네요. 뭐 패스를 좀 더 올렸다고는 하지만 그 팩토리에서 유닛이 나온 건 아니었었습니다. 네. 자 이번 전투에서 2대1까지 만들었어요. 네. 리오스가 되는 경력이 보고 있는 이윤열 선수. 예. 예. 아 진영수 선수가 3팩이 된 것을 다 봤어요. 맞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멀티빠른 쪽이 좀 낫죠 이제는 이윤열 선수가 3팩을 봤기 때문에. 들어와요 그리고 입구 쪽에 먼저 매설 자세히 해놓고 있는 이윤열 선수. 들어갈 필요는 없죠. 펜트리의 숫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부터 그 폭발적으로 이 벌초 숫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버님 키 작고? 네. 수비하면 돼요. 가장 그렇죠. 빠르니까요. 상대방이 지금은 벌처 위주로 힘을 한번 주려고 했었는데 이 센터 쪽의 싸움에서 벌처 싸움에서 이기고 네. 그리고 3팩 상태를 베럭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벌처에 맞춘 유닛들 즉 뭐 골리앗이라든가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 그 유닛 보유하면서 앞마당 지켜버리게 되면은 멀티가 빠르기 때문에 이윤열 선수가 아주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와 진영수 선수 상황 봐가면서 눈치 슬슬 살피면서 계속 좀 계속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아, 벌써 밀고 들어오죠? 진영수?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무리한 공격을 할 수는 없습니다. 패스를 3개 지었다 하더라도 유닛 한 번씩 치면서 앞마당에 확장을 가져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또 뭐 그러고 있고요. 자, 앞마당도 준비하고 있죠. 진영수 선수 아주 공격 한번 나갔습니다. 탱크까지 나온 이윤열이에요. 앞마당 자원 활성화 상태, 아, 패스를 막았어요. 네. 배럭스를 막았습니다. 아, 이런 패스는 굉장히 좋네요. 네. 이윤재 선수 탱크까지 SCV가 못 나가서 SCV가 못 나가서 자원 활성화가 안 돼요. 네. 네. 자 지금 아래쪽에서 병력 밀고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그러면서 멀티가 들어가는 진영수예요. 지금 SCV 움직이고 있죠. 야 자원 활성화가 오히려 진영수가 빠릅니다. 네. 예. 자 내려오는 야. 아 지금 내려가지고 막아가지고 한 번에 못 내려왔어요. 네. 보통은 뭐 유닛이 오고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저 배역의 역할인데 이건 SCV를 저렇게 막아버리네요. 야, 네, 그 센서 하나가 예. 멀티 하나의 차이점을 극복해 만드는 아주 그런 좋은 계기가 됐네. 확장기지 쪽에다가 마이닝 배설해 놓고 아 지금 방해하고 있는 진영수 선수예요. 네. 와 시간 잘 벌었습니다. 네, 네. 마이닝이 많으니까 병력이 많은 것 같아요. 미니맵으로는요. 예, 네.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네. 네. 이 탱크를 모을 만한 시간을 벌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대버를 네. 네. 그러면 스타포 돌리고 있는 진영수. 네. 한 방으로 정면으로 마인의 피해가 거의 없이 치고 나왔을 때, 네, 조여진다라는 불안감은 이윤열 선, 아, 지용 선수가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스타포트를 좀 더, 네. 스타포트를 먼저 확보하는 네. 이런 과감한 판단이 나쁘지가 않네요. 네. 경기를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스타포트 빨리 확보할 때도 큰일이 났거든요. 네. 네. 지금 이윤열 선수 자연 활성화 치고 나서 패스를 늘리고 있죠. 진영수 선수는 자원 활성화가 빨랐어요. 이윤열보다. 예, 자원 활성화가 빨랐던 데다가 지금 스타포트도 네. 빠르기 때문에 공격 패턴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공격 패턴이 다양해지면은 공격을 다 받아내야 되는 상대는 위축되기 마련이고 지영 선수는 그동안에 다른 곳에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네. 네, 굉장히 좋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위쪽에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윤재 선수 마인 네. 매설을 해놓고 있고요. 네. 우르르 올라가죠. 네. 아시죠? 안 하죠? 펜트가 이윤재 선수가 훨씬 많습니다. 펜타용이 네. 될 때까지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윤재 선수는. 네. 자, 이거 이윤재 선수의 마인이 아래쪽에 있고 또 네, 한 가지 더 있죠? 마인이? 네. 아래쪽에 네, 여기. 자, 밀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이윤재 선수. 예, 여기가 이제 이런 측면이 좀 이제 진영 선수가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팩토리를, 팩토리에서 인수 조금 쉬면서 바로 그 사포트를 올리고 또, 예, 그랬던, 영향으로 메카닉 병력의 그 숫자 자체는 지금 이윤재 선수가 많거든요. 네. 네. 자, 자리를 먼저 잡은 좀 이윤재 선수고요. 네. 아직까지 진영 선수는 벌초만 운영하고 있어요. 계속 막아놨어요. 네. 하지만 탱크가 밀고 들어옵니다. 3개예요. 골리앗이 있고요. 진영 선수가 메카닉 병력을 바탕으로 해서 센터 쪽에 넓게 자리를 잡아놓은 네, 그런 상태가 네. 된 겁니다. 자, 자리 잡고 아래쪽에 있는 병력 공격하고 있는 네. 이윤재 선수예요. 네, 이렇게 보이는 포지션 자체가 이제 확장을 가져가기 위한 그 센터 쪽 유닛 포지션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최대한 찌르기 위해서는 드랍 종목이 가장 최적이겠죠. 그렇죠. 네.
자, 이윤재 선수의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윤재 선수는 공격이 아니라 네. 아, 좋은 자리 잡고 아, 12시 쪽 확장을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네, 확장 하나 추가하는데 지금 진영주 선수도 6시 쪽에 뭔가를 건설하고 있어요. 네, 네. 자, 위쪽으로 성경 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진영주. 파악했는데 시즈업이 풀렸어요. 시즈모드가 풀렸어요.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빠집니다. 마이크에서 교전이 계속 순발적으로 스탯되고 있는데 예. 오, 자, 지금 사원 가져가는 쪽에 공격 계속 예, 생각이 비슷합니다. 네. 네, 비슷한데 지금 12시 쪽 커뮤니티 센터를 쓰던 FTV는 잡을 수 있었거든요. 네. 아, 해가 봐줬네요.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영 선수가 드랍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만 이제 진영 선수가 이 경력만 예, 버텨주게 된다면 드랍이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드랍이 위쪽에 살짝 아, 네. 지금 막아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뚫렸어요. 이윤재 선수가 뚫었어요. 예, 드랍을 뭐 아무것도 없는 드랍이었다고 하더라도 전장에 투입을 했었던 거는 네. 네, 드랍이 병력이 타고 있을지 모르니 뒤로 빼라라는 심정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윤재 선수가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거 예. 예, 진영 선수 유닛소리가 좀 많네요. 예, 난리 났습니다. 예. 저 좋은 위치, 안마나 언덕 쪽을 빼앗겼어요. 예. 자, 병력 밑끌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면 4월 7일 문장 가는데요. 네. 드랍십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만 있었다면 보다 네.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었는데, 17이면 병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윤여 선수가 공격으로 왔기 때문에, 재분해가 네. 됐었죠, 드랍십은. 추가 병력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드랍십뿐이라고 포트 못했었던 유닛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상 물량만 뽑는 이윤열 선수의 지상 물량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말입니다. 네. 게다가 진짜 임성춘 해설이 표현을 해주신 대로 그 센터 쪽에서의 싸움 자체가 아주 대손해가 됐고 또 그로 인해서 드랍십을 뽑은 것 자체가 큰 효과를 지금 현재까지 발휘하지 네. 못했지 않습니까? 드랍십 대기가 네. 가고 있습니다. 예. 이윤열 선수의 본진 쪽으로요. 예, 적어도 자신이 지금 당한 피해만큼은 네. 똑같이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본진 쪽에 지금 네. 병력 없어요. 그렇다고 큰 이득도 아니고 그래야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네. 예. 올라와서 피해 줘야 돼요. 예. 지금 이윤재 선수 병력이 전진 배치되어 있거든요. 네. 야, 앞마당으로 내리고 이윤재 선수는 잘라줍니다. SCV가요. 아, 이윤재 선수 SCV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예. 보자마자 보자마자 아, 막아내요. 예. 달려들어서 상대방의 그 병력들이 큰 효과를 못 보게끔 네. 아, 이 공격까지 막히게 되면은 이건 진영 선수가 진짜 미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이 손해가 더 많았었기 때문에 언덕에 탱크들을 배치하지 않고 직접 이 커뮤니티 센터 주위로 드랍을 했던 겁니다. 네. 네. 언덕 위쪽 선정한 이윤재 선수, 진영 선수는 위쪽 멀티 자원 채취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네. 적어도 자신의 입었던 피해보다는 더 많은 피해를 줬어야 이득을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욕심이 되어버렸네요. 네. 이쪽 병력 걷어내는 게 이제는 또 급선무가 됐고 네. 얼른 지금 이윤열 선수의 주력 병력이 자신의 본진 쪽으로 출발하기 전에 드랍으로 어쨌든 시간 끌고 언덕 위에 있는 병력 걷어내고 앞마당 조심해서 다른 캐릭터 확장도 먹어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지금 김영수 선수가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네. 김영수 선수 공격까지 됐고 벌써 제가 괴롭히는데 벌써 제압하고 네. 아, 그러면서 또 하나 6시 쯤 멀티 기지까지 파괴하고 커뮤니티 센터까지 또 파괴됩니다. 진영 선수. 야, 드랍십을 쓸 수 있을 만한 타이밍만 어떻게든 만들었으면은. 그러니까 네. 이윤영 선수의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공격이 조금이라도 좀 늦게 와줬으면은. 네. 진영 선수가 드랍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네. 활기차게 기동력 있게 공격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네. 한 개 드랍십은 지금 HP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어찌 보면 그 욕심이었어요. 병력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고. 드랍십을 생산을 한다면 드랍십을 쓸 수 있을 때까지 버텼어야 되는데 12시 쪽 공격을 하고 뭐 견제하고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고 예. 욕심이었죠. 결국은 뭐 버티면서 센터 쪽에서 자리를 넓게 잡으면서 드랍십을 쓸 수 있을 만큼 좀 안정적으로 만들거나 아, 공격을 통해서 상대방은 그리로 시선을 묶어놓고 공격을 못오게 한 다음에 드랍십을 쓴다거나 결국 어떤 형태로든 잘 되기만 한다면 드랍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복구는 같지만 네.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센터 쪽에서 지키면서 드랍을 쓰는 편이 훨씬 나았겠죠. 지금 네. 빠졌는데요. 이윤열 선수 위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드랍집이 숫자가 많아요. 네. 아직까지 이윤열은 파악하지 못했죠. 자, 돌아서 위쪽으로 가는데요. 아, 맞어요. 예, 맞어요. 맞어요. 야, 이거 제가 본진 드리고, 본진 노리고 네.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본진 가서. 뭐가 눕겠다는 표정이에요. 예. 본진 가서. 안 가죠. 이윤열 선수 걸린 거는 가능이
하지만 안 가능해만 못하죠. 예. 지금 이쪽에서 해놓고 와 잡아놓고 있어요. 예, 이 상대방이 그 앞마당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저 정도 숫자의 병력을 놔두고 간다 하더라도 더 많은 분량을 보유할 수 있어요. 네, 대충 멋이 파괴가 됐고 또 하나의 미네랄 확장기를 가져가고 있는 중령까지 자원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자리에 이은여 선수가 먼저 선점을 했어요. 드랍킥을 가졌다라는 이점을 네. 제대로 살리지 못했네요. 아, 제가 밀고 내려오는데 병력 진짜 많아요. 어딜 가도 끊겠는데요, 지금은? 이쪽으로 네. 언덕 속에 있는 병력 이쪽에서 멀티감 떨어져 바라보는 김영수 선수. 김영수 선수 드랍킥이 따로 활동할 만한 공간도 없고 네. 지금 어딜 가도 지금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한 상태가 아닌데 어쨌든 한시 확장기지 같은 경우는 가스가 포함된 확장기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윤열 선수가 어느 쪽으로 공격 올지를 몰라요. 자, 센터 예. 쪽에 모든 병력을 지금 집결해놓고 있어요. 병력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여섯 지역 그리고 왼쪽 지역 전부를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이윤열. 아, 멀티 쪽 노리네요, 이제는요. 아, 병력 안 내리죠? 네. 들어갑니다. 그냥 갑니다. 근데 이윤열 선수가 올 것 예. 같다고 아예 기다리고 있는. 아, 이윤석씨 네. 쪽에 병력 이동하는 게 보여요. 교묘하네요. 센터 쪽에서 자신이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데, 네. 어느 쪽으로 공격을 갈까, 고민을 하다가. 내리면 일개요, 내리면. 예, 상대방이 공격을 올 것 같다는 판단이 되니까. 야, 내렸는데 병력 진짜 많죠? 그럼 커뮤니티는 다 많다는 겁니다. 스캔 요리들이 사용해주면서, 네. 병력이 안 보일 때는. 할 수 있거든요. 네, 다시 빠집니다. 지금 김영수 선수가 네. 몇 번의 드랍 공격을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다 막혔어요. 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이윤열 선수가 사실 저 확장기지 버리고 그 병력 센터 쪽에 있는 병력을 가지고 이 확장기지 쪽으로 공격을 올 수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거는 조금 너무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공격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센터 쪽에서 병력을 딱 모아놓고 눈치 슬슬 보다가 딱딱 찍어보고 드랍 위치가 판단이 안 되니까 자신의 그 본진 쪽과 앞마당을 찍어봤을 때 드랍이 없으니까 아 7시로 가는구나 이러고는 7시 쪽으로 병력을 보낸 거지 네. 압도적인 경기 양상을 만들게 된 또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윤재 선수 그 대병력 밀고 내려옵니다. 본진 쪽을 향하고 있어요. 언덕군의 탱크가 네. 시즈복을 하고 있지만 네. 막기가 너무 힘들죠. 문제가 많아요. 네. 지금 김영수 선수 업그레이드가 앉아있고 이윤열은 공유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양이 3배를 넘는 네. 것 같은데요. 진짜 많습니다. 멀티 채취, 자원 채취하는 곳이 많으니까 그런 경쟁이 많이 나오겠죠. 네. 예. 아, 힘든데요. 이윤열 선수, 예. 다시 한번 김영수 선수 이길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그쪽에 버티고 있는 텐트의 양으로 봤을 때 이윤열 선수가 당장 이병력으로 한 번에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지만. 네. 네. 그래도 경기 양상은 너무 많이 힘들었죠. 아, 또 와요, 또 와. 한시동 확장기지를 지킬 만한 병력이 지금은 본진화에서 출발하기가 좀 힘든데요. 예. 지금 한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네. 양은 극복할 수가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시 쪽을 선택한 이윤재 선수의 추가 병력. 네. 예. 버티고 있는 병력이 일이 있네요. 네. 자리를 잡고 있지만 지금 이윤재 선수의 병력.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진짜 많아요. 그냥 무시하고 앞마당에서 앞마당 위치라는 하네요. 예, 저 정도 내기가 아주 좋은 위치에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은 예, 중형 선수의 병력이 조금만 더 충원이 되면은 예, 당장 이 병력은 막을 수 있거든요. 네. 자, 위쪽으로 다시 방향을 돌립니다. 아. 이번에 김영수 선수 예. 다시 한번 드랍식 운영하는데 예. 가장 자원 그러니까 최근에 확장기지 쪽으로 지금 가는 거죠. 네. 자, 이쪽으로 갑니다. 예. 드랍식들이 만났어요. 예. 그리고 후회를 보지 않기 위해서 좋은 위치를 잡는 것이거든요. 네, 언덕 위쪽에 자리를 잡고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김정수. 이윤호 선수가 뒤쪽에서 보고 있는데요. 예. 자, 드랍식으로 뛰어오고 하지만 골리앗도 있고 병력 상대도 있고 SCV까지 있습니다. 자, 뭉쳐있는 탱크, 탱크 좋죠. 하지만 예.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이윤호 선수는 그냥 막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윤호 동력 끊임없이 나옵니다. 병력 쳐가지고 이제는 뭐 드랍십을 좀 더 보강을 한다거나 예, 네. 드랍십 보강한 거는 지금 드랍십을 보강했다라는 보강을 하게 되면 한시든 주영 선수의 본진이든 아무 어디든 다 노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윤여 선수는 공 위협이에요 지금요. 예, 아유 배틀이 나오네요. 야, 이윤여 선수 자원 정말 많이 먹었죠? 예. 게스를 포함하고 있는 확장기지는 아래쪽으로 가면서 다 먹었죠. 네. 앞마당 그리고 12시 그 다음에 9시 7시 본진 7시 앞마당까지 네. 게스로 마무리하려는 이윤열 선수 예. 본진과 앞마당은 게스가 디플리트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디플리트 안 된 그 게스 순수한 아주 신종 게스가 네. 4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배틀 충분히 나오죠. 예. 네.
네. 역전의 가능성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하면서, 아, 예, 드라피브로 입하는 것도요. 자, 한시 쪽 가서 공격해야지 잡은 유인에서 정력이 2배, 3배 이상 많아요. 네. 아, 힘들겠는데요. 예, 이걸 막으러 오지만 사실, 막기가 정말 힘든 상태의 인쇄 양입니다. 게다가 네. 공이요. 자, 진영수 선수, 지금, 아래 들고 나가보려가지고, 네. 공격된 대신 너무 강해요. 네, 네. 네, 다시 한번 진영수 선수에게 복수를 하고 네. 이윤열 선수가 올라갔네요. 네, 이윤열 선수가 1위로 MSL 진출전에 올라왔고 진영수 선수는 2위로 지금 다음 라운드에 네. 진출을 한 상태고 김동현 선수는 탈락입니다. 네. 어쨌든 최근에 포스로 봤을 때 이윤열 선수가 다른 선수를 압도하면서 순조롭게 올라갈 것 같았습니다만 다른 선수들이 예, 저항이 만만치 않았죠. 네.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해왔고 그리고 경기를 하는 데에 집중도도 점점 살아났고요. 어쨌든 이윤열 선수 고생하면서 지금 메이저리그에 올라갔는데 MSL 진출 전에 네.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영원하던 MBC 게임 스타리그에 올라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 상태에서 너무 좋아한다거나 또 너무 큰 뭐 축하 메시지를 던지는 건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진영 선수 처음엔 약간 흔들렸습니다만은 나중에 슬슬 몸이 풀리면서 김동현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좋은 경기를 해내는 모습을 보니까 이 선수도 MSL을 진출하기에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선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 2위로 올라갔고 마지막 경기 패배를 했지만 이윤열 선수를 잡아냈던 그 경기만 따져보자면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경기 결과를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진영수 대 김동현 선수 대결은 김동현 선수가 진영수 선수를 꺾었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윤열이 김동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경기 진영수 선수가 이윤열을 잡으면서 1승 1패로 대경기로 가게 됐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경기 진영수 김동현 선수 대결에서는 진영수 선수가 승리.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이윤열 선수가 김동현 선수 잡음으로써 이윤열 선수가 1위로 해서 김동현 선수는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경기 마지막 경기에서 이윤열 선수가 진영수 선수를 꺾고 자, 조별 1위로 MSL 진출전 그리고 진영수 선수는 서바이벌 라운드 2라운드로 올라갔습니다. 네, MSL 진출전 지금 3경기까지 남았어요. 1경기는 서지은, 원종석, 2경기는 선태규, 서경조, 세 번째 경기는 이윤열 선수와 박태만 선수가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4경기는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구조 서바이벌 1라운드 7주의 경기입니다. 이재훈 선수와 박명수 선수가 첫 번째 러시아와 스리에서 경기를 펼치고 두 번째는 이학수와 박명수가 대결을 펼칩니다.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고 대경기로 갈 수 있는 경기가 3경기예요. 이학수 대 이재훈이 아차지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2006년 5월 16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경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구단평가는 신경전 예고입니다. 3-4위전 이윤석 선수와 김태경 선수가 경기를 펼치고요. 결승전은 노진동 선수와 최현준 선수가 경기를 갖겠습니다. 2006년 5월 10일에 목요일 MSL 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오후 1시에 신방송으로 시즌 게임을 MSL 게임 오픈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프링글스 예고요. 프링글스 MSL 게임 스타리그 16강 최종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탈락자가 나오게 되고 이긴 선수는 8강으로 올라가는데 박태민, 조영호 복수전. 리벤지 매치, 그리고 박영호, 박정석 리벤지 매치, 그리고 최현성, 홍경구, 서학승, 한승엽의 리벤지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번째 경기에 기대가 되네요. 서학승 선수, 한승엽 선수요. 예, 뭐 네. 나머지 경기들도 다 네, 기대가 네. 되네요.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저녁 6시 40분에 저희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경기는 정말 길었습니다. 재경기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명경기가 계속해서 쏟아질 겁니다. 1라운드 그리고 2라운드 MSL 진출전 모두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연출의 2호 고운 말씀 이승원, 이성수 그리고 캐스터 박상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